마침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다.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약 100곳의 음식점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점심으로 다시 가서 먹고 싶은 곳을 정해보려고 하는데 고민 많이 했다. 왜 고민을 한 거야? 그냥 다섯 군데로 할까? 아니면 열 군데로 할까? 그러면 여러 곳을 소개할 수 있을 건데 어떤 집은 순위에 넣고 어떤 집은 순위에서 빼기도 그렇고 하여간 고민 많이 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야?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가서 먹고 싶은 맛집으로 세 곳을 생각해보니 정리가 되더라고. 좋아, 그럼 3위부터 말해봐. 3위는 태화동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홍스한박의 함박스테이크야. 어떤 점이 좋았어?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홍스한박의 함박스테이크는 수제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먹어보고 싶은 맛이었어. 쇼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맛깔끔한 곳인데 술집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 그럼 2위는 어디야? 2위는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한우국밥 맛집 초가집이야. 초가집은 어떤 점이 좋았어? 초가집은 쇼츠에서 돌솥밥이라고 잘못 소개했는데 쇠솥밥이고 밥도 맛있고 한우국밥도 맛있어. 셀프 싫어하지만 달걀 후라이는 만드는 재미가 있고 반찬도 셀프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 재미도 있어. 좋아, 두구두구두구, 1위는 어디야? 언양에 있는 유림돌솥밥이다. 유림돌솥밥을 1위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 응, 우선은 갈치젓갈이고 데친 쌈도 좋았어. 직접 가서 먹어보면 알겠지만 반찬도 다 맛있어. 내가 쇼츠에서 돌솥밥 정식으로 주문하라고 한 거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내가 앉은 자리 옆자리의 손님들이 자기들은 왜 돌솥밥이 아니냐고 하더라. 당연히 돌솥밥으로 안 시켰으니 그렇겠지. 그때 이 손님들이 스스로가 결정한 메뉴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았어. 그래서 돌솥밥 정식으로 꼭 시키라고 한 거야. 두 달간의 결론이고 3월 말에 결산해서 올리는 거다. 모두 내분내산,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거야. 오렌지 트립에 이름을 걸고 소개한다. 이세 곳은 절대 후회 안 할 거야.